with you. 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아, 오늘 후지필름에서 금세기 카메라 발표 중 가장 충격적인 놀라운 발표가 있었네요. 엑스프로 3. 정말 충격적입니다. 후지필름 엑서밋 라이브 스트림. 안면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세 가지 버전으로 색깔이 나오죠. 듀라 블랙하고 그냥 블랙, 그리고 듀라 실버.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뒷면을 보고 다들 놀랬어요. 뒷면이 필름처럼, 필름 카메라 보면 옛날에 여기다 뭐 아사 100, 아사 200 이런 뜯어가지고 붙이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무슨 필름 넣는지 그걸 그대로 재현했어요. 일단은 놀란 것이 액정이 어디 갔냐. 액정이 지금 이렇게 작은 액정으로 보라는 거냐. 여기까지는 제가 야 이거 굉장한 충격인데 정도로 놀랐어요. 근데 히든 액정이라고 해서 액정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스위블도 아니고 그렇다고 45도가 바뀌거나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희대의 코미디냐. 이게 뭐냐. 아니 라이카에서 전에 이 액정이 없는 카메라를 발표했을 때 그때도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필름 감성으로 그럴 수 있겠다. 그때 액정을 확인하지 않고 필름 카메라 시절의 그런 설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감춰놓으면 어떻게 해요.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로. 여기 지금 포토그래퍼로 보이는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죠. 이 위에 어떻게 찍을 거야. 하이앵글은 어떻게 찍을 거야.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어요. 가려놨어요. 그럼 뭐야 이게. 감성이면 아예 없애버리던가. 액정을 다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돈도 다 들여놓고 그거 자기들 돈으로 내는 거 아니잖아. 우리 돈으로 내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부품을 만들어 놓고 숨겨 놓고 애써 이건 지금 애써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상한 거지.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감성적인데 하고 좋아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취향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게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아예 없애서 더 얇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싸게 만든다던가 해서 소비자에게 메리트가 생겨야 되는 거죠. 설렘만으로는 안 되고 설렘 플러스 기계가 작아지던가 원가 절감해서 싸지던가 뭐 그런 거가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감성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못 보게 만드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 회의를 했나? 회의 많이 했겠죠? 또 뭐 싸우고 막 과장 잘리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울면서 시간을 많이 보낸 그런 직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약간 이상한데 여기까지는 저는 좋아요. 이거 재밌잖아요. 프로비아 딱 필름 나오고 돌리면 또 다른 필름 ISO 보이고 이런 감성은 참 좋아요. 그리고 안 보고 찍겠다. 오돌도돌 멋있는데 클래식하고 이걸 스위블로만 만들었어도 되는데 제가 뭐 스위블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위블로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성도 얻으면서 액정은 액정대로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액정을 이렇게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쓰더라도 불편하게 열어서 확인하고 찍고 열어서 또 잠깐 확인하고 뭐 죄졌어? 왜 이렇게 확인해? 그러면 보면서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보면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엑스프로 3 쓸 정도면 액정으로 찍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이거 너무 옛날 분들 생각이에요. 편한 걸 받아들여야지. 왜 편한 거에다 감수성적인 거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애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드는 거는 이상하다. 필름 시절의 장점을 느끼라고 하는 거면 이걸 없앴어야죠. 라이카처럼. 그리고 이왕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필름 시대의 감수성을 가질 사람은 이렇게 찍고 아닌 사람은 이렇게 찍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왜 만들었으니까 이미 여기 있으니까 액정이. 근데 그걸 왜 숨겨. 왜 내가 액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 응? 아무튼
지금 뭐 일제 불매한 운동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죠. 아주 쾌재죠. 2019년 그리고 요거는 좋은데 클래식 네거티브라는 그런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환영하죠. 고맙고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후지 필름 카메라의 가장 큰 메리트이고 그들의 무기예요. 지금 슈페리아를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 클래식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또 X-Pro 3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XT3하고 XT30, GFX100 이런 것들의 펌웨어 업데이트로 다 들어가요. 지금 느낌 보면 클래식 크롬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뉴트럴한 느낌도 나고요. 그러니까 프로비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렬하고 색감이 진한 게 벨비아죠. 자, 이렇게 보시면 벨비아에서 좀 더 녹색이 강렬해지죠. 뭐 이렇게 차이가 안 나? 이러면 곤란한데 그렇게 많이 차이 못 느끼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방송 중에 나온 거라서 이렇고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지? 아무튼 벨비아가 좀 더 강렬하고 이걸 딱 보시면 차이가 확 나죠. 이게 클래식 네거티브예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이거 환영받을 것 같아요. 앤틱한 느낌도 있고 또 시네의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 보시면 굉장히 시네마틱한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 이 필름 룩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워낙에 클래식 크롬이 인기를 많이 끌었으니까 이쪽 라인으로 하나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X-Pro 3는 이 뒷면이 정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바뀝니다. 이거 이렇게 출시되지 않아요. 아마 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 난리 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망작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기에 좋고 감수성 예민한 분들한테 좋겠지만 그 숫자로 봤을 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33mm F1 렌즈 이거 컨셉이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중단된 것 같아요. 변경이 됐죠. 50mm F1.0으로 왜냐하면 33mm를 만들어 보니까 렌즈 선에도 뭐 주변부 수차 극복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유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무거워졌대요. 만들고 보니 무려 1.3kg 그러니까 환산화각으로 뭐 50mm 정도 되는 표준 단렌즈가 1.3kg 그래서 지금 50mm F1으로 바뀌면서 35%를 줄였다. 이 정도 차이에요. 이게 50mm, 이게 33mm. 그래서 33mm는 안 나올 것 같다. 50mm 1.0으로 작전 변경한다. 작전상 후퇴. 빈망울은 50% 더 풍부해졌고. 인상 보세요. 아주 너무 무겁다 이거죠. 아무튼 정말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대중성을 끌 수가 없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아무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되겠네요. 액정이 하나 더 생겼다고 그래서 어디 생겼나 그랬더니 뒷판에다가 다 달아놨네요. 돈이 더 들었을 거 아니야 이거.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에요. 아무튼 제가 보기엔 33mm처럼 빨리 바꿔야 된다. 반응이 어떨지 봐야겠지만 오늘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반응을 봐야겠지만 저의 첫 느낌은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다른 내용들 화웨이 메이트 30 프로 카메라 굉장히 잘 나왔죠. 아이폰 같은 경우를 지금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했어요. 갤럭시하고 노트 10 플러스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렇게 두 개를 대놓고 깠어요. 펜탁스 100주년 기념으로 뭔가 기념 바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핫슈 커버가 나왔어요. 핫슈 커버가 근데 진짜 예뻐요. 갖고 싶죠? 야, 펜탁스 100주년 카메라를 안 내보내고 핫슈 커버를 내보내다니. 100주년을 그냥 넘기는군요. 리코 펜탁스도 참 장사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뭐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프로포트에서 스마트폰용 조명이 나왔는데 가격이 정말 세겠지 하고 봤는데 역시나
무슨 너무 스마트폰 조명이 말이지. 좋은 거는 499달러, 60만원짜리 스마트폰용 조명. 아, 애플 아이패드 프로 출시설이 있네요. 근데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인덕션 디자인으로 아이폰 11 시리즈처럼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처럼 인덕션 시스템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네요. 뭐 호불호는 있어요. 왜 이렇게 태블릿에 카메라가 좋아지냐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이제 디자인이나 스케치용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찍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작업하는 것보다 바로 여기서 찍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있나요? 시루이에서 50mm 아나모픽 렌즈가 출시되죠. 그 소니용으로도 나오고 크롬 렌즈인 것 같아요. 후지 X용으로도 나오고 마이크로포서도 나오고 EOS M200 미러리스 카메라 한 달 안에 발표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네요. 자, 우리 서로 욕하지 말고 각자의 취향 그리고 생각,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사진학개론 로머스였습니다.